That's what it's all about. 안녕하세요. 26살 여자입니다. 저는 모태솔로예요. 여태껏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었고 좋은 기회도 안 생겨 어쩌다 보니 모태솔로로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생긴 건 멀쩡한데 여태 연애 못한 걸 보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?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. 그럴 때마다 진짜 내가 매력이 없나? 아님 나한테 정말 문제가 있나? 싶은 걱정이 듭니다. 심지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바라보면서 살면서 안 좋은 기억 있었니?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건 좀 약간 인신 쪽이다. 그러다 보니 연애를 안 한 것만으로 하자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. 오 마이 갓! 아니지. 또 제 꿈은 싱어송라이터인데 주위에서 저에게 연애도 해보고 이별도 해봐야 더 좋은 곡을 쓸 수 있다고, 감정이란 건 공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서 더욱 걱정입니다. 정말 억지로라도 아무나 만나보려고 노력해야 하나 싶어요. No! 언니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항상 이런 오지라퍼들이 문제. 나 아는 되게 친한 언니도 30살 거의 중후반까지 남자친구가 없었어. 이 언니는 분명히 딱 좋아하는 취향이 있었고 남자들한테도 엄청 대시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 언니가 승에 안 찼구만. 딱 30대 중반 돼서 승에 찬 남자가 나타난 거야. 나타나버렸구만. 나타나가지고 연애를 아주 예쁘게 했단 말이지? 때가 있다는 거지. 연애를 안 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꼭 물어보는 게 너 어디 하자 있는 거 아니야? 그렇게 보는 니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. 진짜. 왜냐면은 나는 그냥 행복하고 그대로가 좋으니까. 아니 자기가 연애를 안 하면 무기의식을 느끼나 보지? 근데 또 그런 사람의 특징 뭔지 알아? 항상 친구들 만나면 연애 얘기밖에 안 해. 삶에 있어서 연애만 있는 건 아니잖아. 우정, 그리고 가족도 있겠고 반려동물도 있겠고. 왜 굳이 뭐 연애에 국한되고 연애 안 하면 사람이 막 하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,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냥 거르는 게 답이다. 아니 꼭 막 연애를 해야 문제가 없고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봐. 연애하는데도 인성과 성격에 하자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. 그럼. 그리고 우리 싱어송라이터 언니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 경험들을 꼭 연애를 해야지만 얻는다? 이건 말도 안 돼. 난 친구들이랑 수다 떠다가 아이템 되게 많이 얻거든. 나도 그래. 진짜 작가님들 중에도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난리 나잖아. 막 대사 같은 거 막 우리 막 거기 싱쿵싱쿵 하잖아. 이 사연자가 싱어송라이터가 꿈이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진짜 그럴 거야. 뭐 연애도 해야 되고 뭐 술을 또 먹어봐야 돼. 뭐 단데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의 경험담일 뿐인 거야. 그러니까 왜 이런 거야. 난 우린 작지. 큰 사람들 못 먹고 이렇게 큰 거야 이러면 우유를 먹었고 막 우리 어렸을 때 우유 안 먹었다고? 나 우유 진짜로 엄청 먹었다. 그냥 그렇게 빗대봤을 때 자기는 생각해봤을 때 우유를 많이 먹어서 큰 거 같다 이런 생각이랑 비슷한 거야. 난 아무리 먹어도 안 컸는걸? 근데 사실 나는 좀 연애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이런 쪽이긴 한데 맞아. 이거를 사연자한테 연애를 그래서 꼭 해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. 왜냐면 나의 방식인 거고 그치. 연애를 했는데 억지로? 억지로 사람들의 했어? 말에 의해서 했어? 이게 진짜 연애가 아니야. 그러니까 거짓이게 봤거든요. 그럼 억지로 하는 거 이게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. 시간 낭비, 돈 낭비, 그리고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사람이 물건이야? 이런 식의 접근은 진짜 철도 없는 거고 예의도 없는 거다. 아니 근데 26살이 솔로라고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막 이러는 인간들 죄송합니다. 이러는 사람님들 있잖아? 얘기를 그냥 정성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나 너무 만족해 얘기하지 마. 그냥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겨도 될 것 같아. 깔끔하게 모태솔로 밝히면 한두 번 해봤는데 연애 나 그냥 연애 안 하는 게 좋아. 근데 또 덧붙인다? 그래도 해보면 달라. 계속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. 너는 왜 그렇게까지 연애에 목을 매? 이렇게 집착해? 왜 그런 거야? 약간 언제 괜찮아? Are you okay?